드디어 2021년 신축년 흰색의 소를 의미하는 소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도 종식되는 그런 해가 되길 기원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새해 다짐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잘 해내려면 올바른 계획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엘리어트가 말을 했죠. 하지만 2020년 새해 다짐 성공률이 30%도 안 된다고 하네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으로 2020년 12월부터 20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남녀 중 28.8%만이 신년 계획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새해 계획을 한 달도 채 지키지 못했다는 답변은 26%였어요. 저 또한 매년 실패 중인데 올해는 꼭 계획한 것 중에 반이라도 넘었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다짐 직장인 베스트 5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평생의 숙제인 다이어트 및 체중관리입니다. 매년 다짐했다가 포기했던 다이어트, 과연 2021년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체중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조절이겠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되 저열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다이어트 기간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라고 하네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식, 이게 문제이죠. 우리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자, 그럼 4위, 바로 여행.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도는 여행 가신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어서빨리 전 세계가 코로나가 종식돼서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3위는 건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이슈이네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무기력한 기분은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고 햇볕 쐬기만 해도 건강에 도움된다고 하니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시자고요. 2위는 취업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취업난이 심각한데 계획을 세웠다가도 포기하는 분도 많고 여러 기업에 서류 지원을 해도 연락 한 통 오지 않아 좌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더 좋은 곳을 가게 될 거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자고요. 대망의 1위, 바로 돈 벌기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다른 분들은 버티는 게 돈 벌기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새해 다짐이니까 또 한번 힘내시자고요. 2021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정말 이루는 바를 이루시길 C프렌즈가 응원합니다.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